나도 지금 파랑이 여러분, 헌터 파랑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닥친 대로 갑각류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갑각류가 있습니다. 흔하게는 개, 소라게, 가재, 요런 애들이 갑각류인데, 저희 집 앞에서 갑각류들을 해로질 하고 나서 만약에 안 잡히나 하면은 제 치트키 있죠. 삼촌 배를 타가지고 다양한 갑각류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해로질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은혜야, 너 같이 갈래? 아니. 자, 여러분, 오늘 물때가 아주 좋아가지고 저 혼자 왔습니다. 와, 오늘 미쳤다. 고기 개 튀네, 리발레키도. 잠시만,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공기초반 있죠, 여기. 이 해초가 굉장히 뜨는 해초거든요. 근데 이 공기초반이 터트려봐서. 이거 뭐지? 나뭇가지 리발. 해루질 3년 차인데 창피하게 나뭇가지 보고 새 생물인 줄 알았네. 리발 해파리다. 자, 여러분, 지금 해파리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퇴치했었죠? 두피 보름달 해파리라고 굉장히 맹독새 해파리인데 겨울철에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밖으로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웨이크보드 태울게요. 잉,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다. 그렇지 끊어버리기. 피자 같네 리발 펀치. 아싸, 오늘 좋은 일 하나 했다. 자, 여러분, 지금 군초래끼 두 마리가 지금 여기 붙어가지고 약간 룽가룽가한 거야. 야, 근데 너네 너무 어린데? 벌써 해도 돼?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떨어져 있어. 자, 여러분, 지금 석초 왔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한번 뒤져보고 어떤 개래끼가 요소수통을 엿다 적었냐. 오늘 쓰레기 청소라네. 좋은 일 했으면 좋다. 야, 여기도 누가 하나 던지셨네. 여기도 보름달 물 해파리가 들어왔었나 봐요, 파도 때문에. 아, 이거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아, 기분 좋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또 있어요. 근데 얘는 죽은 애 같거든요. 오케이, 조각내서 하자. 얘는 죽은 거기 때문에 물속에서 자극을 저도 정세를 뿜지 않습니다. 마무리 레키야 지려밟아. 저 해파리 보시면 도구가 있으시면 퇴치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도구가 없으시면요 건들지 마세요. 너무 위험한 종이기 때문에 진짜 쏘이면 할레루야. 잠시만, 리발레키 이거 아무르 불가사리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 불가사리 한 마리 보이시죠? 아무르네. 절대 안 놓친다. 어이구, 여기 한 마리 누가 또 해네. 이게 아무르 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빠지겠다. 손으로 만지기 싫었는데 뒤졌어. 밟아버려. 얘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거의 서출 끝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없으면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싹 다 조져볼게요. 내일은 꼭 잡는다. 내일 봐요. 나동나다. 자, 여러분, 저번에 못 잡아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래끼를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래끼가 계속 같이 가려고 아주 그래가지고. 내가 오지 말라 했잖아. 너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오, 물이 없어졌는데? 와, 저 이렇게 물 빠진 거 처음 봐요. 오늘 개들이 다 나와 있어. 돌틈에도 지금 개 있고. 고기 진짜 많아. 여기 봐봐. 어디? 여기 다 지나가잖아. 근데 저거 고기라고 해도 돼? 저런 것들 침 나오냐? 여기 봐봐. 어, 뭐야? 멸치. 어, 멸치다. 멸치 맞아? 아, 맞네. 너 지금 나의 경력을 무시하냐? 오. 왜? 세상. 오. 기다. 나 여기 붙어 있어라. 어, 저 멀리 꺼지고. 야, 은혜야, 물 들어온다, 물. 맞아? 뻥이야. 와, 이거 고등이 나 진짜 먹을 거 많은데, 오늘. 오늘 야. 잡아놔야 되나? 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실체입니다. 삼군소. 너 아직도 모르냐, 진짜로? 대군소. 그렇지. 남편이 군소인데. 은혜야, 전복. 나 한 달 기회줄게. 팍 잡아 뜯어. 그렇지. 리발레키라고 외쳐. 아, 리발레키. 자연산 전복인데, 금지체장이에요, 여러분. 바로 다시 붙자죠. 두 번 띵띵 한번 붙어. 해봐. 야, 힘주지 마. 얘 살 다 나가. 오빠, 누구 생일인가? 왜? 미역 좀 따가지고. 미역국 해주려고? 재밌으려고 한 드립인가 아니면은?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 고생일인데 저기 있는 저 개깡구 하나 잡아줄래? 방금 저는 은혜한테 좀 화가 나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저 혼자 챙길게요. 오오. 야, 됐어. 아, 꽂아. 저... 손 치워. 제발 쳐라. 잘못했습니다. 안 할래. 그냥 너 쳐먹어라, 이 새끼야. 알았어, 안 돼. 물 계속 나한테 쏘고 있었어. 어디? 로즈빨 좋네. 여기다 잠깐 놔도 돼? 어, 어, 거기 뭐 양시장이야? 어. 우와, 진짜 애기기다. 이만하게 작은 건 처음 봤어요. 와, 한 입 먹으면 맛있겠다. 자, 이들. 와, 쫄짱게 밭입니다, 여러분.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맞다. 야, 여기 쫄짱게 10마리 넘게 있네. 바다 살면 여러분 굶어 뒤지진 않아요. 오빠, 어딨어? 갑자기 애교를 부려, 그래요? 잡아달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도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아, 야, 진짜 자랑하는 거야? 맞아. 고인돌 아니에요, 이거는? 어, 야, 1인용이잖아. 야, 은혜야, 챙겨줘. 오씨. 오, 예스. 자, 여러분, 제가 석초 갔는데 물이 너무 들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갈고리 하나 챙겼고, 꼬치에다가 아까 은혜가 잠깐 해삼 넣었거든요. 너 저거 먹을 거야? 어. 너가 먹을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 줄 거야? 나. 엄마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난 은혜가 다 이런 거 알고 결혼했으니까. 오, 뭐야? 숭어. 아이고, 놓쳤다. 숭어를 어떻게 갈고리로 잡아? 숭어 갈고리 잡을 수도 있어. 아, 오늘 물이 근데 진짜 탁하긴 해요. 원래 여기 다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날은 쉽진 않죠, 사실. 여기 해삼. 예? 갈고리보다 작은데? 개 아마이였구나. 아니야, 저 안 해. 아, 쟤? 어, 이거 근데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볼까? 너 해봐. 아, 좀 비켜. 아니, 그러면 안 보이지? 어딨어, 잘 비켜봐. 거기. 걸었어? 응. 뚫진 않고. 먹을 거지? 응. 그럼 뚫어. 거먹이 금지치장 아니야? 어떻게 뚫냐고, 이걸로. 너 할 수 있어. 좀 더 엎드려. 좀 야, 더 엎드려. 안 보여, 씨. 아, 미안. 너의 아름다운 전신을 찍느라. 어이? 어? 아니, 은혜 안 돼. 집게 있어야 돼. 알겠어, 오빠 가던 길 가. 립념 있는 여자. 너는 그거 끌어올리면 뽀뽀 100번. 아, 씨, 안 해. 안 할래.
자, 여러분, 석축구까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오랜만에 제 치트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삼촌 배를 타가지고 잡힌 해산물 랜덤으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그러려면 내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은혜랑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뽕. 너 이거 들고 가, 니꺼니까.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지금 시각이 새벽 6시거든요. 지금 삼촌 배 타러 왔습니다. 저기 삼촌 지금 가고 계시죠? 광어 그물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광어 걸리면 광어 먹고요. 다른 거 걸리면 다른 거 먹고, 아무것도 안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척 굶는 거지. 지금 바로 배 타러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출항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얕은 바다에 그물을 뒀다고 합니다. 얕은 바다에 그물을 드는 이유는 광어를 노리는 거고, 깊은 바다는 아구나 뭐 이런 애들 노리는 건데, 바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이런 나가는 시간이 해 뜰 때 주로 나가시거든요. 해 뜰 때 물고기가 가장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 선셋 리즈입니다. 리즈. 저 선셋 보세요. 저 이런 거 맨날 봐요. 개부럽죠? 자,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부표를 걷고 밧줄을 그물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밧줄을 쫙 쓸다 보면은 돌덩이 같은 게 하나 올라와요. 그물이 파도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밀려가지 않게 고정시켜 두는 거죠. 저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게 개가지라는 녀석입니다. 샌드크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파는 사람이 없는데 진짜 맛있어요. 페루질로는 절대 못 잡아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애고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얘가 흙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롯나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럼 개 처먹어줄게. 여기 밧줄 사이에 잠깐 호박. 아, 바가지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살려놔야 되니까 호박해서 미안하다. 너무 하드코어였다. 들어가 있어. 자, 여기 킵해둘게요. 어, 이거 이거 좋아라. 소라게예요. 오, 소라. 아이고, 억냉이가 떨어졌네. 괜찮아, 잠깐 들어가 있어. 자, 또 소라게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오, 소라게 크기가 깊은 데 사는 애들은 이렇게 커요. 이것도 사실 크지 않은 건데 더 큰 놈들 있습니다. 그래, 너네 싸우지 말고 한 마리 더 들어가. 친구 있다. 삼촌, 가재 한 마리만요. 감사합니다. 지금 개가재가 많이 올라온다. 아, 근데 개가재 먹었지만 항상 조회수가 안 나오던데. 괜찮아요. 일단 챙길게요. 어, 이거 뭐야? 제 소라게 소라 없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소라 잃어버렸구나. 너 소라게를 보시면은 엉덩이 이렇게 말려 있죠. 그 부분이 여기 소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출했구나 너. 들어가. 내가 먹어줄게. 자, 이게 광어 그물이긴 한데 아직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애들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삼촌도 지금 오랜만에 배 타신 거라 하거든요. TV 보면 항상 많이 잡잖아요. 어, 뭐야? 와, 광어다! 배 하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연산입니다. 요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사이즈? 아, 일치원하네. 이야, 입 벌리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광어 굉장히 싸나워요. 어, 들어가라. 아, 그래, 나와주네요. 아유, 소라게. 아유, 감사합니다. 얘는 아주 집을 예쁜 거 골랐네. 인테리어 좋은 래끼. 자, 얘 소라게도, 어유, 지가 꼬리 뗐어요. 고마워. 어차피 그 부분 안 먹어. 소라버려. 광어 또 와요? 오, 야. 어유, 배 허연 거 보세요, 자연산. 삼촌 오늘 세 마리만 잡아서 성공이라 하셨거든요. 벌써 두 마리. 들어가. 소라게 보시면은 뒤에 개지렁 있죠? 요런 애들이 많이 붙어 살아요. 소라게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애들 먹이더라. 꺼져. 월남깨가 뭐예요? 사카스 쓰고 있어서 옛날에 월남전쟁에서 모자 쓰고 있던 것처럼 맛있어요, 이거? 이거를 튀겨가지고 설탕에 묻혀서 먹으면 진짜. 아, 그래요? 치킨 보시면은 굉장히 권투글러브를 끼는 느낌이 있고 얘가 조개를 쓰고 있었잖아요. 얘가 자기를 은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월남깨라고 합니다. 어,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포화 상태예요. 소라게 한 마리만 더 받고 삼촌 잡으시는 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월남깨 한 마리. 얘네 항상 조개를 쓰고 있네요. 아, 끝에 여기 다리로 잡고 있구나. 이게 정식 명칭이 뭘까? 들어가 일단. 광어가 지금 두 마리 나왔거든요. 한 열 마리만 더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그거 월남계예요? 아, 이번에 홍합을 뒤집어 쓰고는구나. 자, 이번에는 홍합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이 녀석이. 근데 이게 다리 보시면 여기 끝에 다리가 갈고리처럼 거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홍합이나 조개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특히 월남계 저런 것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 생각에 지금 개설렙니다. 무슨 맛일까? 자, 이렇게 잡힌 소라게는 삼촌이 싹 다 빼가지고 다 살려주십니다. 그 중에 아주 재수없는 레깨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이따 가서 맛있게 처먹어줄게. 오늘 먹을 거 개많다, 야. 돈 되는 물고기 삼촌이 다 하시고, 저는 삼촌이 안 가지시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요런 애들 잡아가는 겁니다. 일석이조,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바닷속 거 죽고, 소라게. 저기 보시면은 약간 액체처럼 덜렁덜렁거린 거 보이시죠? 저기 뭐냐면 해파리입니다. 저 얼마 전에 퇴치했었죠? 겨울에 들어도 두피 보름달 해파리일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맹독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물 다쳐가는데 광어 한 마리 올라와주라. 광어가 올라와요. 삼촌이 웃으시거든요. 삼촌 스마일 보고 싶은데. 올라와요, 광어! 이야, 크다! 이때가 잡은 거 중에 제일 큰 놈 나옵니다. 와, 요 정도면 키로 나가죠? 이야. 세 마리 나왔네요. 더 나. 오, 왜, 왜, 왜요? 우와! 삼촌이 광어 나오실 때마다 웃습니다. 이야. 뭐예요? 이게 무슨 해파리예요? 우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이거는 열 개도 넘게 붙어 있어요. 어, 그래요? 저 진짜 이거 처음 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 뭐가 있는데 내장 같은데? 진짜 특이합니다. 안 뭉클어지고 약간 딱딱한 느낌이에요. 해파리가 아닌가? 알집인가, 이게? 아시는 분 진짜 댓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해파리는 아니니까 그냥 가라. 여러분, 세 번째 바구니 끝났습니다. 어휴, 어휴! 광어가 떠올랐어요. 이야, 얘도 씨알이 엄청나다. 들어가라. 와, 오늘 목표 세 마리였는데 다섯 마리입니다. 오! 야! 전에 제가 검은도에서 잡았던 그런 7, 8kg짜리 놈 하나 싹 올라오면 이제 삼촌아 한 이틀 웃으실 것 같은데. 우와! 엄청 크네요!
점점 커지는데요 삼촌. 오우 마지막 바구니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잭파 터질 거예요. 오 곡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엄청 커요 씨알이. 삼촌 저 곡괴 주시면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이 엄청 큰데요. 오늘 역곡괴까지 해가지고 각각류 파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때도 꽃게가 종종 나와요. 우와 생각도 못했네. 원래 가을에 좀 많이 나오는데 배가 이렇게 둥그러면 암컷이거든요. 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크기 보시면은 제가 발이 320인데 와 똑같죠? 엄청 큽니다. 너는 대장이니까 저기 누워있어. 어디 겨 가지 마라. 룰잠 자 룰잠. 아유 어유 더 크네요. 야 꽃게가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게 사실 배가 가을에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면은 그물이 해지기 때문에 그물 작업하는 것도 진짜 시간 엄청 소요되고 그래서 개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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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먹을 거라서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다 챙겨가야지. 집게다리 살 얼마만. 자가 거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빵이 좀 더 커요. 제 발이 330이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뒤집어 자고 있어. 아 개 작다. 자 여러분 지금 꼬기 한 마리 더 올라왔는데 금지 체장이 있거든요. 얘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히 가. 꺼려 꺼려 개 빨리 가네. 리발리게 정 떨어지게.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났는데 광어 7마리죠 삼촌. 8마리 광어 8마리랑 꼬개 2마리 해서 먹을 거 아주 풍족합니다 여러분. 하하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잡은 거 몇 킬로예요 삼촌? 한 10킬로 되겠다. 오 아유 성공했어. 3마리만 잡으면 성공한다. 자 그럼 일단 삼촌 횟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진 허러센터에 들어가면 5호에 수민내라고 있거든요. 이게 삼촌네인데 양양 놀러 오셨어요. 여기서 회 드시면은 헌터팡 팬이라고 하면 많이 주시나요 삼촌? 그럼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잡은 갑각류들 있죠. 자 요거 들고 가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그 이틀 동안 괜히 해루질했네. 앞으로 그냥 빠르게 삼촌 배 치트키 쓸게요. 개 두 마리 월남개 소라개 개가제 너네 다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촌 배를 타가지고 아주 특이한 갑각류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잡아온 갑각류들에 대해 하나하나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꽃게입니다. 돌개랑 꽃게랑 차이점이 있는데 돌개는 요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끝에 요거 있죠 날카로운 거. 이거 보여? 아니요. 이거 보여? 아니요. 이거 보여? 아니요. 뒤지실래요 그냥? 날카롭게 저런 게 있고 박하지 같은 경우는 삐죽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우 에어리언 같죠? 이게 바로 소라개입니다.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바다에 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얘네 엉덩이가 요렇게 말려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라 안이 구조가 요렇게 말려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태어난 겁니다. 꼬리를 요렇게 말고 고정을 시키고 집을 등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개들이 점점 안에서 커지잖아요. 근데 소라는 커지지 않잖아요. 자 그럴 때 얘네가 밖으로 쏙 나와가지고 큰 소라 껍데기를 찾아다녀요. 심지어 약한 애들 무력으로 잡아서 뺏어요. 아주 개 나쁜 치사한 랩게 맞지? 헐. 그럼 먹어야겠지. 입으로 용서해줘야지. 그게 용서냐? 라가리 고해성사 해줘야지. 그리고 요 녀석 근데 너 이런 개 봤어? 어 어디서 봤어? TV. 오늘 말하지 마. 지금 곰팡이분들한테 나는 정보 전달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냥 나를 놀릴 생각밖에 없는 거야 맞지? 어. 자 여러분 삼촌이 얘를 어떤 개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붉은 개 라가리 닥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거는 요 동네에서 말하는 방언 같은 거더라고요. 정확한 말이 뭐냐면 옴조 개치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개 있잖아 강아지 할 때 그 개야. 얘네들이 습성이 뭐냐면 세 번째 다리 네 번째 다리가 요런 식으로 갈고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조개 껍데기를 요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등에 이렇게 지고 다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먹는 거 말할 때는 귀엽다고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감정이 실려가지고 헌터판 개쓰레기래끼 이렇게 말해. 알겠지? 자 다시 한다. 큐. 이렇게 약간 등에 지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귀엽다. 자 근데 요 녀석은 동네의 깊은 바다에 잡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막 어릴 적부터 튀겨 먹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여러분 요거는 개가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동해안에 30m권 정도 가면 요런 녀석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해루질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 녀석을 샌드크랩이라고도 합니다. 모래에 흙을 파고 살기 때문에 얘도 실제로 산에 있는 상태에서 모래사장에 넣으면 다리가 파도록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자 요걸로 모래 속에 숨어 살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만 잡아서 튀겨 먹어봤을 법한 그런 갑각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녀석들로 뭘 먹을 거냐.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는 갑각류 치킨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야 왜 쳐웃고 있는데 지금. 아니 말하지 말라 해서 웃는데 왜 지랄이야. 아니 왜 웃고 있는 건데. 근데 그냥 웃지도 마 오늘. 이상하게 생겼다. 이러고 있네. 말 시키지 마. 아씨 안 알았어. 자 그래서 종류별로 튀긴 다음에 바로 한번 진짜 죄송합니다. 못하겠어요. 아 뒤에서 은혜가 이러고 찍어 이제. 어떻게 안 웃어요. 너도 웃지마. 나는 안 웃으려면 안 웃어. 나 너한테 호의적이어서 웃는 거지. 너한테 호전적으로 바뀌잖아. 나 안 웃어. 아 개재미없네 얼굴. 아 개재미없어. 아 졸라 예쁘다. 어 이럴 때 웃는 거 개싫다. 울고 있는 건데. 아 개못생겼다. 론나 개못생겼다 진짜로. 어 왜 웃어? 우는 거야. 자 여러분 얘네를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하나 치킨으로 만들어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씨 하나 둘 셋. 잘했어.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주 잘했어. 말하면 진짜 뒤지는 거야 오늘. 하나 둘 셋! 아 야가래! 오 그래 잘했다. 개 빠지지 않았네. 말하면 개 빠지는 거야. 오 끄덕끄덕하면 개 건방져 보이네. 오랜만.. 오 그래.
때렸어? 때렸어. 너 뒤지. 너 뒤질래? 어, 때렸냐 지금? 어? 자, 여러분 오늘 이루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괜찮니? 아니. 매일 보는 건데 왜 안 괜찮니? 안 봐. 안 벗고 먹네. 아, 이상하게 생겼어. 옷 다 벗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무 자존심 상해, 알겠지? 바지 먼저 올려. 말해? 어, 말해. 둘, 둘, 셋. 그래, 그래. 그리고 바로 워터야. 자, 여러분 이런 각각류들은 이런 칫솔로 아주 깨끗하게 양치해줘야 됩니다. 워터야. 토도도도도도. 방금 얘 더러웠는데 바로 깨끗해져. 여기도 보세요. 여기 더럽죠 지금? 아! 왜? 피나? 여러분 이게 사실 각각류나 뭐 이런 해산물한테 찔려서 피만 나도 비브리오 펠칭 걸릴 수가 있어요. 안 나잖아. 어. 빨리 진행해. 씻겨줄게요. 걱정하는 게 없어 진짜. 너도 안 하잖아. 나 하잖아. 너 얼마 전에 질질 짰을 때 엄청 달래주고 그랬잖아. 우리 엄마가 울었잖아. 장모님 거 보셨대? 어. 우리 딸이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먹고 살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터야 싹싹싹싹싹 해주면 바로 깨끗해지죠. 이런 거 보면 또 은혜가. 내가 속상한 거 아니야? 아니 뒤통수 칠 거면 화끈하게 치는 거 왜 어설프게 쳐가지고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데. 머리통 튕길 때 너 내 심정 알아? 자 여러분 요거는 죄송해요. 이거 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 은혜가 하고 싶어서 환장하거든요. 조도도도도도도 해볼까? 아니. 자 여러분 얘는 입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벌려져요. 그래서 라가리 바로 치카부가치카부가 튀져라. 김은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었으면 정말 이거죠. 다음은 소라기입니다. 요 소라기는 사실 엉덩이 있죠. 여기 내장이 몰려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잘라버서 그거 뭐 너 그냥 라가리 닥쳐라. 오늘 개소리 하려면 말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아니 진짜 정확해. 하지마. 자 그래서 얘는 저 멀리 꺼지고. 자 얘 녀석. 너 방금 내가 얘 녀석하고 절었을 때 너 한마디 하고 싶었지? 입 들썩들썩 하던데. 이런 소리 내면서 돌리지마. 그냥 돌려. 알았어? 알았어? 자 얘는 여기서 다시 치카푸카 치카푸카. 자 그리고 보시면 소라기를 제가 안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 먹습니다. 어디로 먹냐면 요 집게가 얘네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살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소라게 발이라고 쳐보시면은 발만 해가지고 냉동으로 해서 팝니다. 우리나라 건 아닌 것 같고 외국에 더 큰 종류들을 수입해서 파는 것 같은데 진짜 살이 많고 맛있더라고요. 그냥 계란 똑같은 맛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부러뜨려 버섯 집게 안 먹고 몸통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게 먹을래요. No smile, no laugh. 야 말해라 말해. 내가 무시했고 무시할게. 근데 적당히 말해 리발. 너 개 잔인하다. 내가 너 웃나 안 웃나 한번 해봤는데 이걸 보고 웃는다고? 뭐 웃어 우는 거지. 또 운 거야? 슬퍼. 아유 정말 다행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랑 결혼해서 우는 거 특이하네. 자 여러분 위에 있죠? 이게 엄청 얇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뜯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등내장. 그냥 먹지. 개소리 하지 마. 등내장 요거까지 딱 버리면은 소라게 손질 끝! 자 그리고 다음은 요 녀석 지랄 옴치게. 지랄 옴치게? 뭐라서? 지랄게. 옴치게 치레레기. 자 얘들 여기가 검었거든요? 입을 바닥에 끌고 사는 것 같은데? 너네. 그리고 여기 오늘 잘하네. 재밌으면 이렇게 욕해 해도 돼. 너 진짜로 모래 같은 거 먹을 때 입 질질 끈다고 하잖아. 맞아. 나 해수욕장 가면 모래 개쳐먹잖아. 개맛있어. 미치겠어. 해수욕장이다. 지랄 옴치게다. 자 이 옴치게치를 보면은 여기에 털이 있어요. 그래서 털 부분이 검은 것 같은데 뭐 요거는 괜찮습니다. 각각류기 때문에 똑같이 조조조조조조조. 오 여러분 하얘졌어요. 아 아니구나. 다 잘리는 거구나. 자 지랄치게 치졸할 새끼. 여기다 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개가재 샌드크랩입니다. 얘 집게 봐봐. 얘네는 물리면 진짜 아파요. 얘네 모래속에 살기 때문에 털이 많습니다. 조조조조조조조. 다 됐으면 얘도 저 말릴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들 싹 다 한번 손질해줄게요. 라닥라닥.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닦아버렸으면은 다른 애들은 그냥 치킨튀김가루 해가지고 튀겨버리면 되는데 요 꽃게는 통으로 지금 튀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네를 한번 찐 다음에 살 발라가지고 뭉쳐가지고 치킨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쪄주도록 할게요. 튀겨주세요. 오 라가리 닥치시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못다 닥치라니까요. 자 그리고 바로 찜기 팅. 그리고 바로 부풀이야. 마르지 마 파이어. 딱 올려주고 개칭 꽃게칭. 빨리 왜? 놔 오늘 걸레질 했어. 이건 와이프로서 명령이야. 네 알겠습니다. 충성. 아이씨 아유 죄송해요. 좀 흘릴 수도 있더만 따 이거 진짜 감정 들어가서 개빡쳐요. 잠시만 뭘 잠시만 하면 어쩌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개를 쪄줄 때는 살이 아래로 나빠지기 때문에 뒤집어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아가리 봉수해. 어때 있어 보였어? 그 사이로 네 얼굴이 보였어. 아 그럼 이렇게 아가리 봉수해.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 나머지 애들은 물기를 싹 제거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기름튀고 난리나고 은혜가 저 뺨 때리고 저도 은혜 뺨 못 때려요. 한 번 더 때려. 너 이거는 진짜 논란 일어날 수 있어요. 머리끄댕 잡잖아. 이렇게? 근데 그럼 하지마. 장모님 죄송해요. 절대 안 그래요. 장모님 아시죠? 제가 은혜 앞에서 빌빌 기어다니는 거 거의 해변가 모래 처먹듯이 기어다니잖아요. 뜯어버서 자 일단 소라기 레끼들 여기다 다 옮길게요. 자 그리고 압축. 내가 해줄까? 아니
야야야야야! 아니 그냥 아 잠깐만 나 얘 옮기면서 멘트 지랄했는데 이름 까먹었어. 옵치게 옵쳐버릴게요. 옴치게치레. 자 옴치게치레도 압축. 자 마지막 요 개가 제레끼. 자 얘도 요렇게 아이 예뻐. 자 여러분 개 쪄질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라당다당.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되어갔습니다. 바로 뭘까? 짜라란. 오 그냥 먹을까? 어. 우와 제대로인데? 자 여러분 이제 요 개들의 살을 한번 적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 껍데기 딱 뜯어버린 다음에 딱 잡고 바로 열어봐서 얼쳐있는 거 봐. 냅둬. 자 원래 여러분 제가 개 내장을 실어가지고 요런 등딱지 다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 살을 다 적출하고 다 뭉쳐버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싹 다 부어줄게요. 자 그리고 요 겉에 아가미 있죠? 이거는 드시면 안 돼요. 뜯어버려. 자 그리고 반을 딱 쪼개줄게요. 와. 자 여기서 이제 쭉 짜면 살이 나옵니다. 쫘아 우와 쫙쫙 조금도 빠짐없이 다 긁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개살 다 적출했으면 여기다가 요거를 뿌려줘 얘네를 뭉칠 수가 있으나 바로 고구마 라운분 구워봐서 도도도도도도도 오야 맛있는 냄새 난다. 뭐야 개딱딱한데 암살자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뭉쳐졌으면은 튀기기 적당한 크기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싹 다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은혜씨 하나 둘 셋 치킨튀기 가루. 자 여기에다가 치킨튀기 가루 롯나 쳐부어. 자 그리고 물 바로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 아차차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갈달? 야! 갈달! 스포 좀 하지 마. 갈달 내 거라니까.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럼 너 다른 걸로 해. 은혜야, 큐! 박새끼? 박새끼요? 여러분, 은둥이 다 탈퇴지. 이래끼가 이렇게 장애합니다, 여러분. 박새끼 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진득하게 손. 손질이 됐어요? 이 뭐야? 치킨튀김 가루. 아니, 그니까, 진득하게 이게 뭐지? 소스. 반죽이래. 자, 일단 먼저, 소라게 먼저 튀겨주도록 할게요. 후라이팬! 캥! 그리고 바로, 부부부풀이야. 파이야. 자, 여러분, 이제 소라게들을 여기다가 들어가라. 자, 그리고, 제가 질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두껍게 얘네를 발라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튀김옷이 안 벗겨지거든요. 왜요? 개 패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니까 그냥 닥치고 있어. 알겠어? 너도?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발려졌으면 딱 하나 들고 우와 오 맛있겠다. 소라게 되게 맛있다 그러거든요. 몸통이 저희 동네 주민분들은 많이 튀겨 먹어보셨다고 합니다. 들어가 뽀찌레기야. 이름 붙이지 마. 잘가 은혜야. 자 이렇게 넣었으면 한번 요렇게 요렇게 해줘야 돼요. 바닥에 붙는 거랑 서로 붙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요것들 바싹 튀겨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바로 건져버릴게요. 오 맛있겠지. 올려봐서. 자 여러분 이렇게 건졌으면은 저만이 꺼지고 다음 차자 개가자레기 입장. 귀여워. 아이씨 안 귀엽잖아. 귀여워. 너 진짜 맨날 봐도 너무 귀여워. 초울 때가 제일 귀여워. 그리고 삭을 치기라고 할 때가 진짜 너무 귀엽고 얼마 전에 은혜 썸네일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 있거든요. 거기서 진짜 은혜가 너무 뽕뽕 오는데 그 와중에 치기라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주 그날 혼내줬어. 어이없어? 어. 집에 가서 바로 이렇게 뻗었거든요. 울면 더 졸린 거 알지? 봐봐 샌드크랩 없어졌지. 얘네 이렇게 숨어요 여러분. 자 여기 한 마리 쫙 나온다 나온다 꺼내가지고 얘 바로 들어가라. 한 마리 더. 마지막 한 마리 더. 네 세 마리가 붙지 않게. 자 여러분 치즈볼도 다 익었습니다. 자 바로 올려버서 놓아버서. 자 여러분 다음 차자 지랄 옴치 개치레 들어가라. 진짜 이거는 먹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만 아마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이 정도면 다 됐다. 옴치 리발레끼. 오 이거 뭐 빵 같지 않아? 아니 닭. 아까 닭 새끼 너무 했어. 악플 달아 주세요. 띠리링. 자 그럼 마지막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살. 요거 맛 없을 수 없겠지. 근데 뭐야? 롯데다. 돈으로 롯데. 여보. 여보. 아니 잘못 말한 거. 게살 치킨 룽동 그리고 대기 다 됐으면 여기 올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특이한 갑각류 네 종류를 다 치킨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으로 튀긴 소라게 있죠. 소라게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삐져나온 게 다리고 이렇게만 찔려도 손가락 뚫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잡고 몸통만 먹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치킨 후라이드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레차. 자 요 소라게 치킨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여러분 몸통 먹었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지금 다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다리는 너무 얘네가 억세가지고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찔렸는데 피 나는 것 같아. 피맛 나. 봐봐 안 나. 땡큐. 진짜 맛있어요. 그냥 되게 부드러운 게살 같아요. 얘네. 들어봐. 왜? 먹어보게? 응. 기형이 나왔다 기형. 근데 진짜 배고픈 거야. 추룩추룩도 안 해. 기형아 맛이 어때? 고소하고 약간 시아향이 나고 맛있어. 맛있지? 그냥 개맛이지? 오 은혜가 약간 잡식성이거든요. 소라게 이런 걸 또 안 먹는 걸 좋아하네. 그거 다리야 임마. 다리는 억세지? 야 나 무슨 미국인이랑 사는 거 같아. 예. 뭐랑 비슷해? 개랑. 여러분 그냥 소라게 몸통이 일반 개살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요거를 식용으로 안 하거든요. 수산시장 가서 소라게 파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큰 소라게 잡으시면요 한번 가져와서 몸통만 튀겨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개맛있습니다. 자 근데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은혜랑 맥주 한잔 하면서 먹을게요. 패스. 자 다음은 자 지랄 옴치게. 자 얘네도 다리 말고 몸통이거든요. 여기가 몸통만 먹어볼게요. 지랄 옴치게 초베르. 걘 좀 딱딱하다. 딱딱해? 딱딱한데 진짜 맛있어. 하하하 안 믿는 거야? 어. 아니 딱딱한데 비호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근데 안 살 봐봐.
딱딱한 게 맛있어. 우와 근데 너무 딱딱하다 근데. 얘 보시면은 되게 고모차네요. 이만큼 되게 오래 뛰었거든요. 한번 먹어볼래?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빨리게.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패스할게요. 좋아. 프랑스어야? 요거 근데 저희 삼촌이 그냥 치카서 먹으면 맛있다 그랬는데 삼촌 이가 어쩐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이가 크세요. 자 다음은 아 요거는 제가 또 경험이 있는데 요거는 등값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게 싹싹싹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살짝 찍어가지고 반 씹어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초배 여기 봐 이거 진짜 야 이거 그거랑 똑같아 지금. 뷔페 가면은 게 다리 조금 나와있고 통통하게 이렇게 돼있는 아~ 튀김 있지. 게살 되게 튀김 그거랑 맛 지금 똑같아. 이건 제가 저번에 먹었을 때도 너무 맛있다 그랬고 동네 주민들도 요거는 없어서 못 먹어. 왜냐면 얘가 3월부터 5월까지만 딱 두 달만 삼촌 배에 걸리거든요. 그때 아니면 절대 못 먹는 애들입니다. 아니야 너 무조건 먹어야 돼. 딱 찍어가지고 야야 촉촉. 어때? 엄청 부드럽다. 어묵튀김 같아. 더 먹을거야? 응. 뭐 너 언제 또 먹었어? 하나 더 먹었어. 대망해. 자 여러분 이제 대망. 야 내가 먼저 찍거야. 두둥. 꽃게 덩어리 치킨. 요거는 리얼 100% 꽃게살과 꽃게알로만 이루어진 튀김이나 이런거 보면 원재료에 여러가지 들어갑니다. 김말이 같은 경우에는 당면, 김 뭐 요런거 들어가고. 근데 요거는 원산지 딱 하나예요. 게살 100% 맞지? 아니지. 전분은 빼야지. 왜 전분을 빼? 전분 2%. 아, 나 먼저. 자, 콕 찍어서. 아, 나 먼저 먹어볼게. 장유서자 나이도 어린 여자. 초베르. 비룡. 에이. 오. 와. 안에 봐봐. 다살이요 다살. 이거 여러분 맥주 안주로 팔잖아요. 그 다섯 개 해가지고 5만원 받아도 사먹어. 아, 그니까 나 좀 줘봐. 콕콕콕. 주룩주룩. 주룩주룩. 마법. 아니 무슨 맛이냐면 한 입만 더 먹고 얘기해줄게. 먹어봐. 이렇게 주룩주룩도 안 하네. 찹쌀가루처럼 쫄깃쫄깃하면서 도나스. 도너츠 말고 도나스. 찹쌀 도나스에 게살을 넣은 느낌. 이 튀김을 딱 먹었을 때 마지막 한마디. 하늘 땅 하늘 땅만큼 맛있다. 그렇대요. 영상 끝.